안녕하세요. 잼잼조입니다. 오늘은 나바 스포츠 모델 프로전 1위를 한 소리나 선수에게 운동을 배우러 왔습니다. 저랑은 거의 16년 친구인데요. 진짜 장난기 싹 빼고 운동 배우러 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가 사운드 핏의 탈의실이에요. 자, 아무도 없어서 찍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짜잔. 이거 니트 하나만 벗으면 운동복이라서 이렇게 준비 끝입니다. 자, 딱 5초 걸렸어요. 왜냐면은 웃돌이만 벗으면 끝이거든요. 웃돌이 벗고 여기다 이렇게 쑤셔 박아놓기. 이 사람이 제 친구예요. 보이시죠? 올해의 선수상 소리나 2019년 이거 3위 했고요. 유니버스 코리아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월드 피트니스 데이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아시아 피트니스 어워즈에서 올해 선수상도 받았고. 일단 내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 아. 허리가 왜 아프냐면은 요가를 내가 저번 주에 끊어놨거든. 이제 주 3회를 해야 돼. 근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칭찬해주니까 오버해서 하다가 허리 살짝 삐끗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최대한 허리에 무리 안 가게끔 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 어떤 동작을 할 때 허리가 아파? 이렇게 구부릴 때 아픈 것 같아. 구부릴 때. 일단 허리를 구부릴 때 아파. 거기를 풀고,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고 숙이는 동작만 안 하면. 오히려 뭐 스쿼트 같은 거를 허리에 이고만 아니면 스쿼트가 더 다 할 수 있고. 원래 꼭 스트레칭 마사지가 필수는 아니고. 포션에. 허리가 삐끗했을 때는 진짜 척추가 다치는 게 아니라 척추가 다치면은 진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웠다가 그게 아니라 그냥 운동하다 깨끗한 거면 마사지. 그 상태로 살짝만 체스트업을 해주고 양쪽으로 최대로 벌려주고 다시 모아주면 돼. 간단해. 난 밴드 벌린 건 이제 한 세트 하고 알려줄게. 이제 중둔근리 운동인데 중둔근리 지금 약간 허리는 살짝 펴서 거기 이제 잡아놓고 이게 원래는 밴드가 이렇게 올라가. 핸드가 앞다리 턱걸이 할 때 구조받으려고 다리자고 밀려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허리가 더 막막할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보여줘. 근데 턱걸이도 알려주면 돼? 아, 턱걸이? 턱걸이도 알려주면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알겠어요. 시작을 해야 되는지요. 이제 같은 비슷하게 허리를 숙여놓는 자세인데 밴드를 잡고 다리를 벌리려는 동시에 허리도 완전 뒤로 그러니까 최대로 엉덩이 안쪽에 숙여야 돼. 다시 옷머리를 할 때 허리 자체가 척추가 구부려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구나. 집에서 모자 같은 데다가 발, 쇼파 같은 데 발 올려놓으면 되고, 발 간격은 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 앞뒤 발 간격 폭이 좁아지면 조금 더 허벅지를 많이 쓰고, 좀 넓어지면 건강을 좀 더 그 다음에 내가 수직으로 내려가도 허벅지를 좀 더 많이 쓰고, 약간 인사하면서 내려가면 운동을 좀 더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 마음가를 뒤로 빼는 자세가 할 건데, 내려가기 전에, 이건 사람 체형마다 누가 어떤 사람은 살짝 옥자다리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X자다리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무릎은 바깥쪽으로 잡아놔야 나머지 무릎이 계속 안쪽으로 모이게 돼. 그래서 우리 아까 스쿼트 할 때 이렇게 고관절을 열어놓은 것처럼 고관절을 열어놓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주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쿼트 하면은 무릎은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알고 있는데 무릎을 너무 뒤로 빼주게 되면은 이 무릎뼈 자체가 허벅지 근육이랑 연결돼 있어서 무릎뼈에 무리가 그래서 한 발등 정도까지는 무릎이 내밀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만. 와 이거 진짜 무중됐다. 대박이다 이거.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요. 너무 후들거려. 제가 턱걸이를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알려준대요. 그러면 저도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세를 한 상태에서 어깨를 살짝 밑으로 잡아. 엉덩이를 향해서 일어나면서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리게. 어깨를 뒤로 열어주고 가슴을 먼저 도착시키려는 건데 이렇게 가슴을 열어주고 뒤로 등을 살짝 보여주면서 팔꿈치 밑에서 올라와. 아, 어렵다. 이거 이렇게 어렵다. 무게 낮춰주세요. 손을 잡고 한 발 하나씩 조심히 잘하게 되면 풀업이 쉬워져. 아, 그럼 난 이거부터 배워야겠네. 빨리 풀기를 해줘. 풀업은 다음에 배워요. 네, 풀업을 배우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친구가 알려줬는데. 아니, 랩풀 다운은 헬스장 등록하면 알려줘. 네. 네. 이거를 해야지 이게 익숙해져야지 랩풀 다운 익숙해져야지 풀업이 된대요.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은 헬스장 등록해야 알려준대요. 아, 저 다음 달에 등록하러 가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헬스장 투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쉬운 게 참 많았는데요. 마이크가 없어서 이제 소리나 선수가 알려주는 운동, 꿀팁들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었어요. 조만간 다시 날 잡아서 마이크 달고 꿀팁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룡!